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왼쪽 선생님 오른쪽 무릎 대셨고요. 왼쪽 무릎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 무릎 위쪽 부분이 여기 그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으로 이렇게 살짝 끼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팔을 거의 편안하게 폈을 때 예. 왼쪽으로 딱 왼쪽으로 이렇게 딱 붙이세요. 장고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보세요. 이렇게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길어져야 얘가 이런 모형이 안 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겼네. 이거 팔목을 구부리지 마시고 아니요 왼쪽 왼손이요 왼손 왼손. 예, 네, 구부리지 마시고 조금 펴보세요. 약간 펴보세요. 예, 네,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서 힘들어요. 자, 예. 고객님 뭔가요? 왼손이요. 조금 내리세요. 그렇죠. 약간 해서 조금 내리세요. 내리세요. 예. 조금 내리세요. 팔 좀 더 내리세요. 예. 아, 이렇게 걸쳐야 돼요. 그러니까 테두리에 보면 전체 손바닥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걸쳐야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치게 돼. 이 전체 굉장히 손바닥을 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거부터 해볼게요. 시작. 그렇죠. 다시 이렇게 잡았죠? 잡았을 때 이걸 체패를 두드릴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을 피세요. 걷다가 보세요. 시작. 다시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중심을 잡고 가만히 있어야지 얘가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안 돼. 얘가 가만히 시작. 다시 한번. 자, 요 거의 가운데 부분 준비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채 머리가 부딪힐 수 여기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머리 부분이 이렇게 그렇죠. 바로 선생님 쥐었다가 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게 요거를 자꾸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씩 쥐었다가 피고 쥐었다가 피고 다시 쥐었다가 피고 리타 선생님 이거 조금만 좀 들어보세요. 제가 안 보여서 그래. 다시 쥐었다가 피고 줬다가 피고 줬다가 피고 줬다가 피고 그렇죠. 피고 그렇죠. 줬다가 피고 요걸 반대로 하면 폈다가 쥐고예요. 그렇죠. 따르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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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륵딱. 자 하시면서 손바닥에 이게 얼만큼 충분히 굴려지는 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한 네 번 이상은 굴리셔야 돼요. 따르륵딱 그렇죠. 따르륵 편안하게 그렇죠. 따르륵딱 예. 근데 파노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요거까지 구부리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완전 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따르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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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꼬미님도 지금 여기를 부딪히지 말고 요거 그렇죠. 고개 가운데 예 손바닥 그렇죠 리타님이 예 잘하시고 있습니다. 따르르 딱
그러니까 너무 여기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그렇죠. 가만히 있어서 요 밤 움직이 요게 장구로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장구가 더 낫죠. 이게 탱탱하니까 손바닥 그러니까 손바닥에서 요 반발력을 잘 이제 얼만큼 충분히 굴리는가를 예 계속 하셔야 돼요. 느낌을 잡고 손바닥으로 하시면 아 이런 느낌을 연장해서 장구로 왔을 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금방입니다. 모모님 폈다가 쥐고 폈다가 쥐고 그렇죠. 때 두드릴 때 그러니까 세게 두드린 다음에 손바닥만 아파요? 그렇죠. 따르르 딱 따르르 딱 따르르 딱 따르르 딱 그렇죠. 따르르 딱 따르르 딱 강약 조절을 하셔야 손바닥이 안 아프겠죠? 딱 하면 저도 아픕니다. 자 따르르 딱 그렇죠. 따르르 딱 그렇죠. 따르르 딱 사무 선생님 조금 더 굴리셔야 돼요. 따르르 딱. 자, 이게 안 굴려지는 걸 일부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때리면 안 돼. 그냥 이걸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 조금 더. 이때 너무 여기에다가 이렇게 꺾으면은 더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때리면 이거 한대 돼. 그렇죠. 조금만 더 힘을 빼시면 근데 예. 그렇죠. 그 힘을 빼시면 돼요. 힘을 빼셔야 돼요. 힘 빼고 쥐고 빼고 쥐고 빼고 쥐고 힘 빼고 쥐고 빼고 쥐고 빼고 쥐고 잘 되시고 계세요. 예, 꼬미님 됐고요. 그렇죠. 재미 아,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 느낌을 이제 그대로 삼기셔서 바로 장구 치시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거! 천천히 갈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시작. 똑같이. 예전보다는 손목이 덜 움직이시는데 그래도 좀 많이 움직여요. 그렇지, 그거예요. 그렇죠. 뭘 빨리. 빨리 간다 해도 누가 나면 안 되고 충분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운을 가지고 가세요. 그렇죠. 그거를 점점 빨리 가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도미님 시작. 아니야, 처음. 그렇죠. 예. 조심하세요. 같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굴리는 것만 충분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님 시작. 네, 오래 치다 보면 그렇게 해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네, 그럼 이제 줬다 피는 거는 아주 잘, 눈두눈하게 잘 하시는데, 이제 타점만, 정확하게, 정확하게 잡으시고. 바로 선생님 시작. 모모님 시작. 네. 자, 여기 마찬가지로 힘 조절이 있는데 필 때 너무 힘 있게 피지 말고 그냥 여기 요거 짚는 여기가 힘 조절을 그냥 편안하게 줬다 편안하시면 돼요. 시작. 그거가 집단이 되면 됩니다. 사장님. 뒤에 딱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응용해서 이제 합다르르 딱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되는지 안 되는지도 네, 긴가민가 하셨을 텐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가 이겁니다. 시작. 그렇죠. 또 한 번 시작. 또 한 번. 자, 딱을 세 번 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작. 그렇죠. 그 다음 게 있어요. 자, 합, 따르륵, 딱. 하, 따르륵, 딱. 하, 따르륵, 딱. 딱. 훅. 다시요. 털고. 하. 훅. 그냥 살짝 누르시면 돼요. 네. 소리를 안 내. 그러니까 원래 무음 처리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훅. 이건데, 예, 네, 그거를 박을 맞추시기 위해서. 네, 그냥 살짝 짚어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쿵딱 쿵아 시작. 쿵. 그렇죠. 시작. 쿵.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합 따르르 딱 세 번 하고 쿵 딱 쿵까지 시작.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계속 두드리시다 보니까 네, 소리가 많이 달라졌고 처음에 그 감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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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약간 뭔가 우리나라 음악 같은지 아닌 것 같은지 좀 모를 정도죠. 자 그러면 합, 따르르, 합, 따르르, 합, 따르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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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합, 따르르, 딱 세 번 시작. 합, 따르르, 합, 합.
기회만 다시 시작. 마지막만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선생님 시작! 시작! 거기만 가면 마음이 좀 바쁘실 것 같아요. 그걸 여유있게 펴주시면 아예 느리게 그냥 여유있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타님 시작! 잠깐만요. 딱따르르르 이렇게 딱따르르가 가면 안 되고 딱따르르르 보세요. 가 아니라 처음에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하시면 됩니다. 그 옛날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 음악을 안 하고 가끔 가다 이제 뭐 트로트를 하시잖아요. 댄스 가라 이러고 이제 선생님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걸로만 운영해 주세요. 신나죠? 네. 자, 신나는 것 둘째 치고 따르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